한양의 흙이 비처럼 떨어졌다. 기와와 풀과 나무에는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으며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의 숨을 위협했던 황사. 이제 그 원인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천리안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지방 전역이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뒤덮였는데요. 주황빛 모래먼지에 휩싸인 도시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다수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공기질 지수는 최고 한도를 넘어서며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8,10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황사는 한반도로 유입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이날 각 언론사 헤드라인은 중국발 황사로 채워졌죠. 이 보도를 접한 중국 당국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국경 밖에서 황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발 황사란 표현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과 우리의 위성을 통해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 북동부라는 것이 확인됐죠. 그리고 같은 날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장관급 한라인 가동이 합의하는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중국 장관의 말이 반갑기보다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2월 발사된 세계 최초의 대기 환경 관측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2B호.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으로 하루 평균 8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역을 관측하고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시범 운행을 통해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죠. 천리 밖을 보는 눈, 천리안. 이웃나라와의 답 없는 미세먼지 분쟁에서 천리안 이 비호가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